오늘은 체인소맨의 마스코트 포치타 블러드 에디션으로 만들어 오이를 썰어보겠습니다. 대충 스케치 한 포치타 도면을 따라 뼈대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다음엔 휴대용 선풍기에서 모터 배터리 부품을 적출해주고 잼민이 시절 장난감 과학상자에서 나머지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깔끔한 면을 위한 사포질도 해주고 체인소가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줍니다. 안에 부품을 잘 고정시켜준 후에 꼬리 스위치도 만들어줍니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잘 덮어주고 다리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채색을 위해서 잠시 손잡이를 분리시켜주고 꼬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대충 채색을 해주다가 한번 떨어뜨려주면 포치타 완성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오이 양말을 조져보겠습니다. 오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군요. 오이 양말을 순조롭게 퇴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